아이 자식도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홀짝일 거야 이 홀짝이 자식아? 뭐가 내가 지금 네 캔째 먹고 있는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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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실게 내가 마실게 잘했어 야 목형아 너 학교 다닐 때 제일 거슬렸던 애가 누구냐? 난 얘거든? 아이 뭐랄까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난 그런 놈이 제일 거슬리는데 얘가 딱 그랬어 아, 나 사실 진짜 아득바득 살았거든. 우리 부모님 비위 맞추려고. 그때 내가 가졌던 성적이나 감투, 뭐 이런 것들이 여유롭게 얻은 것처럼 보였겠지만, 아, 나 진짜 밤 새가면서 공부하고 그랬었다. 응? 막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발발대고.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 탑3가 된 거잖아. 맞아. 그렇게 열심히 해서 탑3가 됐지. 웃어? 탑3? 웃어? 웃어, 이 자식. 웃었어, 웃었어, 이 자식. 아, 아. 웃었어. 잘못했어, 안 했어? 잘못했어. 잘못했지. 아 맞다 내가 얼마 전에 김보영 얘기했지 걔가 너랑 할 말이 있다더라 그 뭐야 자기랑 너랑 오해가 있다면서 그걸 꼭 풀어야 된다고 난 그 말이 정말 싫어 오해라는 말 뭐가 오해야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였다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 난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해 어떤 변명?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 난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 이해했다라는 뜻 너의 의사소통에 센스가 없어서 내 행동을 잘못 오해했다라는 뜻 아주 끝까지 남의 탓만 하고 싶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지 그치. 어처구니 없는 변명. 이게 세다. 세. 난 뭘 오해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. 난 오해한 거 없거든. 난 김보영이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. 아우 야, 이 어색한 분위기에 맞춰서 콜택시가 와주셨습니다. 이 타이밍에 어메이징한 택시 기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머라 너 화라니까 진짜 무섭다 나 갈게. 나 그 김보영이 너 번호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호도우스 번호 알려줬다. 전화 올지도 몰라. 나 갈게. 안녕. 야. 진짜.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어?